야, 척추산중이네. 야, 이참 되게 오래된 도막집이 하나 있네. 자, 칠주산에서 산골에도 이렇게 지금, 야, 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물 깨끗하게 좋네. 물 깨끗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야, 이 물이 청정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이거. 야, 벌써 이곳에는 가을을 채비하는 이렇게 배추를 심어놨네요. 정말 척박한 이런 밭에도 이렇게. 첩첩산중 이런 오지에도 다들 먹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여기는 아직도 옥수수가 이렇게 수확을 앞두고 있는지 아직까지 옥수수가 있네요. 이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곳이 이렇게. 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셨던 이렇게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잡아들고, 아이고, 씨. 이게, 전부 다, 이거 다, 이거 다 새들이 까먹는다, 그죠? 예. 이거 뭐, 들어보면은. 여, 막어, 여, 내, 씨우러대. 이 작가야, 지금, 코, 나. 지금 이곳 그 어르신께서 약 치다가 지금 약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약 조제하러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이야, 한번 보십시오. 자, 얼마 만에 또 이곳도 자 봉화첩첩산중 또 어르신 집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다행스럽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께 물어봤더니 지금 이곳 저 지금 수수가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데요. 수수가 지금 새들이 워낙 많이 달라들어 가지고 쪼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망으로 씌워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해당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키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지금 망을 다 씌워야 되는데, 그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뭐, 힘도 딸리고 해서, 이렇게 망 씌우는 것조차도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일을 도와줬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미처 도와주지도 못했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기회 봐서 한번 꼭 그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산골 집은, 자, 언제 봐도 이렇게, 자, 그리움이 남는 그런 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던 그런 집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르신께서 농사 지은 다 수수입니다, 수수. 자, 빨갛게 익은 자, 수수 한번 보십시오. 자, 저렇게 키가 장대같이 커 올라간 자, 수수들이 지금 이렇게 어르신 자 수수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으시 가지고 자 농작물로는 자 옥수수와 수수 그리고 깻잎, 콩, 감자 뭐 여러 가지를 심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약은 안 쳤지만은 요즘은 또 약을 안 치면 또 이 농사 잘 안 된다네요. 이것도 어르신께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잘 그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시는 자, 이 농작물이 아이 고추입니다, 고추. 어르신께서 참 농사 참 잘 지으십니다. 이렇게 방금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방금 거의 고추 밭에 이렇게 지금 약을 치는 상황입니다. 아, 고추 한번 이런 거 보십시오. 이야, 고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열었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저 어르신까지 이 첩조산 중에 그 한 시간 넘게 걸어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우리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소울 끓이지만은.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다 수수입니다, 수수. 수수인데 이렇게 지금, 새들이 와서, 틈틈이 이렇게 쪼아먹기 때문에, 궁여지척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망을 다 씌워놓은 상황입니다. 이야, 이거 보니까 또 예전에 제가 시골 살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랬는데, 예전에. 저기 저 소나무 예술이네, 예술이고. 이야, 정말 첩조 산중입니다. 자, 이것도 그 옛날 하전민이 사셨던 집인데, 이렇게 지금 반파되어서 이렇게 집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비록 쓰레기 집이지만, 오래전에 집이 비어가지고, 사용을 안 한 터라, 지금 낡고, 지금 반파되어서 지금 이렇게 그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모처럼 그, 우리 그, 첩조산중. 자, 이렇게 하드민 집에 어르신 직접 찾아뵙었습니다. 이렇게 참 인자하신 자, 어르신 모습입니다. 일하시러 매일 올라오세요? 여기 그 일하러 맨날 올라오세요? 예. 아이고, 힘 안 드세요? 이렇게 맨날 올라오면은. 아이고,
농사도 못 지. 농사도 못 져야. 비둘기 다 파먹으러 뭐 없는데 뭐. 야, 비둘기 다 파먹고 없어요. 콩도 뭐 안 열었고. 열기를 많이 열었는데 산자병이 와가지고 하나도 안 내물어. 아, 열기를 많이 열었는데 그 산시들이 와가지고 다 쪼사 묻은 게 그냥. 저 뭐 영주 뭐 봉화는 뭐 사과가 뭐 산자병이 와서 뭐 그렇겠다 그랬지. 아, 여는 콩 뭐 예전에 다 뭐 탄저병이 와가지고 안 돼. 아, 콩도 탄저병이 와가지고. 예. 아, 탄저병이 그 콩에도 오는가 봐요. 고쳐 오는 게 아니고. 콩 그 꼬다리 뭐 와가지고 뭐 점이 꽉꽉 빼게. 그러니까요. 아, 콩에도 탄저병이 오는구나. 아. 야, 옥수수 한번 보시오, 옥수수. 어마어마하게 엮어놨네. 어르신, 짜증나는 건강하시고, 그, 농사도 조금씩 지으세요, 이제는. 예. 이제는 뭐, 건강도 생각하시고, 예. 다음 또 지나다가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들릴게요. 예. 예, 예.